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복 내장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복살 같이 다져서 넣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전복살로 만들 요리가 한두 개인가요? 예, 그런 요리들에 양보하고 내장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전복 내장을 잘게 다져서 전복 볶음밥을 만들었죠. 저는 전복 내장을 갈아서 굴소스처럼 전복 내장 소스를 만들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전복 요리 하면 전복찜, 전복 버터구이, 전복죽 같은 걸 떠올리시죠? 네, 저도 이거 다 만들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마지막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전복찜과 버터구이와 죽을 만들고도 남은 전복 내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메뉴는 따로 있고 이건 꼭 남은 재료로 만든 요리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먹고 나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우리 대게 먹을 때 대게 살이 더 인기가 있던가요? 아니면 게딱지에 그득 들어있는 게장이 더 인기 있던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전복에서 가장 맛있는 전복 내장을 이용해서 전복 내장 볶음밥 시작합니다. 우선 전복장 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믹서기에 전복 내장 80g, 6개 분량이고요. 맛간장 40g, 그리고 맛술과 생강진액 각각 한 큰술씩 넣고 갈아줍니다. 생강진액 같은 거 없으신 경우에는요,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고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과정에서 물을 좀 넣는데요. 물은 끓이는 과정에 다 날아갑니다. 전복 내장과 맛간장을 더하면 한 12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동량으로 넣어주었어요. 믹서기에 갈대 100g 먼저 넣어주었고요. 나머진 믹서기 안쪽에 남아있는 전복장 아깝잖아요. 그래서 20g 더 넣어서 흔들어서 남김없이 깔끔하게 사용했습니다. 팬이나 냄비에 넣고 바글바글 끓이시면서 조린 후에 다른 그릇에 옮겨둡니다. 중간중간에 건더기들이 아직 남아있죠. 저게 또 볶음밥 먹을 때 씹히면 참 별미랍니다. 일부러 전부 다 곱게 갈아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엔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흰밥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곤약과 콜리플라워를 이용해서 밥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영상도 만들어두었는데요.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곤약살과 냉동 콜리플라워를 동량으로 200g씩 준비합니다. 곤약살은 체에 넣고 살짝 헹궈서 물을 빼놓고요. 콜리플라워 역시 세척 과정에서 약간 해동됩니다. 믹서기에 콜리플라워 갈아주면 재료 준비 끝!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곤약살을 넣고 저어줍니다. 콜리플라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재료 모두 수분이 많아서 수분을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볶음밥이 상당히 질퍽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 다른 그릇에 옮겨놓고 그 다음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러 가면 됩니다. 계란 두세 개를 그릇에 깨어넣고 곱게 저어서 계란물을 만들... 아우,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 바로 깨넣고 휘휘 저어주면 금세 스크램블 에그가 됩니다. 번거로운 과정 하나라도 줄여야죠. 제가 탄수화물 제한한다고 밥 짓는 과정도 번거롭게 하나 더 늘지 않았겠습니까? 계란 스크램블? 대충 만든 걸로 우리 퉁치자고요. 네, 그 다음 진짜 볶음밥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살짝 볶아서 마늘향을 뽑아낸 이후에 대파 왕창 집어넣고 파기름을 내줍니다. 준비된 곤약 콜리플라워 밥을 넣어준 뒤에 더 볶아낸 뒤에 스크램블 에그 넣고 볶습니다. 보통 계란 볶음밥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하고 아니면 간장이나 굴소스를 넣어서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데 아우, 오늘은 굴소스가 웬 말입니까? 전복장 소스가 있는걸요? 조미료가 들어간 굴소스가 아니라 정말 천연재료만 잔뜩 들어가 있는 나만의 전복장 소스. 게다가 전복장 소스 만들 때 그 맛있는 맛간장까지 넣었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만들어둔 전복장 소스를 우선 두 스푼 정도 넣고 볶아주다가 간을 봅니다. 네, 택도 없습니다.
후추도 뿌려주고 소스를 한 스푼씩 계속 넣어주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조심하세요. 간 보다가 맛있어서 다 먹어버릴지도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간이 맞았다 싶으면 버터 한 조각을 넣고 볶으면서 볶음밥에 버터 향을 입혀줍니다. 맛은 딱 게딱지 구석구석 숨어있는 바로 그 게장 맛. 정말 맛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소스를 가감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량은 정해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사용하시는 간장의 염도가 다 다르니까요. 간을 보시면서 기호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볶음밥을 보니 왠지 모르게 양이 줄어든 듯한 느낌? 저만 느끼는 걸까요? 도대체 간을 얼마나 본 거예요? 자, 이제 그릇에 담고 마늘로 장식을 하고 준비된 전복장 소스를 더 뿌려줍니다. 짜지 않냐고요? 전혀요. 그냥 풍미만 더해지는 거지 별로 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도 뿌려주고 참기름도 부어주면 완성! 버터를 넣었는데 참기름을 또 넣는다고? 놀라셨어요? 버터와 참기름이 맡고 있는 분야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도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으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완성되었습니다. 대파볶음밥, 갈릭볶음밥, 계란볶음밥, 전복장 볶음밥, 뭐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맛있는 볶음밥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더 맛있는 다이어트 요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